오늘 밤에는 이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요. 차례대로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미국의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됩니다. 이 연준은 지난달에 공개한 베이지북에서 고용에 대한 부분을 짚었는데 이번에 또 고용에 대한 어떤 발언들, 커멘트들이 나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. 더불어서 주간 MBA 모기지 신청 건수도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. 미국의 MBA 지난주 모기지 신청 건수는 4.2% 감소했다고 하는데요. 금리 상승 영향이라고 합니다. 역시나 이 지표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더불어서 오늘 주요 연사들의 발언도 이어집니다.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보스턴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연설까지 좀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최근 연은 이 총재들은 비트코인 특히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. 오늘도 역시나 관련된 발언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발언 나오는지 잘 살펴보시고요. 또 1시간 전쯤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공화당과 바이든이 인프라 계획안과 관련해서 오늘 밤에 회동을 한다고 합니다. 역시나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. 네, 이어서 오늘 유럽에서는 4월에 유럽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오늘 5월에 한국의 소비자 물가 동향까지 함께 발표가 됩니다.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의 총수 오찬 회동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회동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거론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.